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함께 배워요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어에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지금까지 한 발 한 발 두 단계를 지나왔죠. 2022년에 새로 시작하는 함께 배워요 한국어에서는 기초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해요. 앞으로 한국어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참, 여러분, 대화문이 나올 때 잘 듣고 또 따라하기도 함께 해보세요. 방송을 보면서 문장을 따라하면 듣는 연습도 되고 발음 공부도 함께 됩니다. 그럼 오늘의 문법을 생각하면서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옥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나카츠루 미사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나 씨, 어제 올림픽 개막식 봤어요? 네, 불꽃놀이가 엄청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나 축제 때 불꽃놀이를 해요. 저는 들풀축제 갔다가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어요. 들풀축제에서는 불꽃놀이보다 불 넣는 행사가 더 볼만해요. 맞아요. 얼음에다 불 넣는 모습이 신기하던데요. 그럴만해요. 저도 들풀축제에 간 건 한 번뿐이지만 기억이 생생하네요. 불꽃놀이가 엄청나던데요. 불을 놓는 모습이 신기하던데요. 오늘 처음 살펴볼 문법은 던데요입니다. 던데요는 과거의 어떤 일을 회상하고 거기에 감탄하는 뜻을 넣어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던데요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까지 나타낼 때 씁니다. 대화문에 나온 문장을 다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엄청나던데요는 불꽃놀이를 보고 느낀 감정 엄청나다를 표현하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나는 엄청나다라고 느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느낌이 함께 있는 표현인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 신기하던데요? 역시 오름에다 불을 놓는 행동을 보고 무척 신기했다는 나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기다리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던데요를 사용한 엄청나던데요? 신기하던데요와 같은 문장들은 엄청났어요, 신기했어요 처럼 단순히 과거 사실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와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던데요 문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그 선수가 엄청 빨리 달리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 문장은 바로 경험, 경험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이제 경험을 근거로 오늘 배운 던데요를 넣어서 경험을 회상하고 감탄하는 느낌이 들어간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선수가 엄청 빠르던데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것을 봤어요. 네, 이 문장은 경험을 나타내고요. 오늘 배운 문법으로 바꿔보면 한국어를 아주 잘하던데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직원이 항상 친절한 것을 느꼈어요. 직원에게 친절함을 느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내가 감탄하는 느낌을 담아 표현하려면 던데요를 함께 써서 직원이 항상 친절하던데요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그 선수가 엄청 빠르던데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던데요. 직원이 항상 친절하던데요. 불 놓는 행사가 볼만해요. 그럴만해요. 을만하다는 어떤 것이 그런 행동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을만하다는 상황에 따라 아주 좋고 가치가 있다, 아주 괜찮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마땅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다시 살펴볼까요? 볼만하다는 아주 보기에 좋다, 볼 가치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광하기에 좋다는 말입니다. 그럴만하다는 표현도 앞에서 신기하고 표현한 말이 맞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봅시다. 그 영화 어때요? 보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과 함께 써서 볼만하다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 영화 어때요? 볼만해요. 볼 가치가 있다, 아주 괜찮다, 재미있다는 의미로 통해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익숙해져서 지내다, 역시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과 함께 써서 지낼만하다로 바꾸고 문장은 지낼만해요라고 완성하면 됩니다. 옷이 많이 낡았어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옷이 튼튼하지 않거나 예쁘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대답은 버리지 마세요. 아직 입다. 입다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으니까 을만하다와 함께 써서 아직 입을만해요로 완성됩니다. 아직 입을 수 있다, 입을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화가 볼만해요. 익숙해져서 지낼만해요. 아직 입을만해요. 조금 단계가 높아진 문법과 단어들이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더 익숙해지고 해볼만 할 거예요.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노력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기로 해요. 저도 앞으로 15회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